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믿음을 갖고 가지고 합시다고 인사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의지해서 영원의 때 천국에 함께 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영원의 때 천국에 함께 갑시다. 우리 옆 사람이 나보고 나는 이미 갈 거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 옆 사람 천국에 함께 가자. 예. 여러분 주보에 코프스 목사 칼럼을 잠깐 펴실까요? 주보에 코프스 목사 칼럼을 한번 펴세요. 제가 코프스 목사입니다. 왜 코프스 목사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이 그 내리신 방향으로 돌파하는 삶을 사겠다 그 말이죠.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돌파의 정신, 돌파의 믿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존재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영혼이 자기요 육신은 자기의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영혼을 인간 생명의 주체로 보고 있다. 생명의 성경에서 인간은 육체에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영혼은 인간의 육신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말한다.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신과 결합하여 여러 가지 행동을 하도록 주관하고 죽은 후에는 육신을 떠나서 자신을 지어주신 창조주 앞으로 가는 것이다. 육신은 세상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요 감각과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있고 오관을 통하여 그 맛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당장의 육신은 세상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은 진리를 맛보고 진리의 성령의 지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 영혼과 육체는 속성이 다르고 길이 달라서 각각 제가 좋아하는 일과 그 길로 간다. 그러나 육신은 사라져가는 존재이며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다. 육신과 영혼은 다 함께 피조된 존재이나 육신은 흙에서 나왔고 영혼은 하늘에서 나왔다. 마치 육신은 영혼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처럼 영혼이 필요한 것들을 싣고 다니기도 하지만 폐차장으로 가듯이 육신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영혼이 육신에 있을 때 육신만을 쫓다가 육신이 가버리고 나면 영혼만이 남아 그 책임을 영혼이 져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인 이 때문이요 사망의 빚을 대신 짊어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영혼의 소욕으로 살라. 내 영혼에 갈망하는 요청은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즐기고 누리며 육신의 때를 살다가 영혼의 때에 주님 품 안에서 영생해야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육신의 때에 내 영혼을 이해 천국을 확보해야 할 이유이다. 우리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깨닫는 사람만 박수.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여러분 분위기가 기적을 낳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세상적인 분위기라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갑자기 분위기 바뀌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바꿔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지옥 같은 분위기를 천국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 건물이 웅장해도요 그 분위기가 침침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막살이 천막 안에도 영적인 사람이 들어가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에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흑암이 틈탈 수 없는 것이죠.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앉은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앉은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사명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그러기를 원하시는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날마다 잔치 벌이는 부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서
걸식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 이름은 나사로죠. 근데 부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그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갈 길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부자는 화려한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 누구도 부러울 게 없었지요. 그리고 그 집에 부자의 집에서 걸식했던 나사로는 참으로 하찮은 배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때가 둘 다 끝나고 영혼의 때 이르니 그 부자는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불 가운데서 고통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는 하찮은 배역이지만 그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에 이르더라 그 말입니다. 평강 가운데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화려한 배역을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이런 영광의 역사.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배역이 어마어마한 배역이 네? 화려한 배역이 있다 하지라도 그 영혼이 영혼의 때에 의해 준비되지 않으면 영원한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배역으로 바뀐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명의 배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아멘이시죠? 예수의 피의 은혜를 입고 그 생명이 살기만 하면 그는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로 탄다 그 말입니다. 배역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영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뉴욕의 맨하탄에 가보십니까? 100층 이상의 빌딩이 그냥 송곳솟듯이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빌딩의 주인들은 수없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뀝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에? 그 어마어마한 빌딩의 주인들이 영원하자. 우리나라도 지금 빌딩들을 증권사들, 대기업들이 다 팔아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예? 왜? 아, 이거 가지고 있다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빌딩들이 영원히 그걸 소유할 수 없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죠. 그 권세가 영원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주신 그 영원한 그 배역은 다시 왕이란 배역을 주면 그 왕이란 배역은 영원한 것입니다. 탄핵이 불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을 탐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세상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땅에 돈을 쌓아놔야 네가 갑이다 그 말이야. 네가 파워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영원한 복 있는 자라 이 말이야. 예? 세상은 네가 예? 부유하지 못하면 부유한 차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카드라도 긁어서 예?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야 사람들은 알아주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네가 가졌느냐? 나눠주고 베풀라는 거야. 성경적인 그 예, 물질 사고와 세상적인 물질 사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 모든 게 달라. 꿈을 꿔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돼지꿈 꾸면 복권사로 갑니다. 인생 역전. 예? 그리고 또 그날 하루 또 실망하죠. 한 주간 행복했다가 발표하는 날 실망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돼지꿈을 꼈다. 목사한테 안수받으러 와야 돼 그거. 그거 귀신 들린 거야 그거. 이 텔레비 보는 분 잘 들어. 복권사로 갔던 분들 특별히 나한테 전화해 내가 기도해 줄게. 그 귀신이 들어가. 아이고 막 귀신 아마 돼지가 때로 들어왔다나. 그 귀신이 때로 들어간 거야 그거. 근데 그걸 복권을 사 안수 받아야지. 그러니까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달라도 다르다 이 말이야. 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니 날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박수의 영광, 그래 할렐루야. 어떤 우리나라의 최고 되는 음악평론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뽕짜로 나갔으면 성공했을 거라고. 나는 뽕짜보다 더 귀한 하나님 만났으니 내가 세상으로 성공 안 해도 괜찮다, 그 말이요. 인물이 이만하면 됐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거기서 아멘 안 하면 이상한 교회가 돼버립니다. 저를 이상한 목사로 만들지 말고 그냥 웃자고 그런 거예요. 이 좋은 사람 두 명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 천국에 함께 갈 사람들입니다. 그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지옥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천국처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왜 근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천국을 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곳이든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 제가 아는 부흥사 제 그 동료 목사님이, 예, 그 아주 유명한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교회 집회는 안 가고 조그만한 기도회나 집회를 다니. 그러니까 이제 뭐 호텔에 이런 데 숙소가 아니고 여관 이런 데, 뭐지, 모텔 이런 데가 숙소인 거예요. 모텔은 좀 그렇잖아 분위기가. 예? 야식거리하고 말이야. 그래서 자기는 그 여관방, 다시 말하면 모텔방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밀을 가지고 있대. 가방에다가 십자가를 가지고 다녀. 예, 그래갖고 딱 들어가자마자 야식거리한 사진을 딱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딱 걸고, 예, 그게 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을 쫙 하고 할렐루야, 천사들은 이 방을, 예, 지킬지어다. 그러면 그때부터 천국이 된대야. 그러니까 집이들 또 어디, 저 어디 가면 호텔방이든 모텔방, 여관방이든 아니면 민방이든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예,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책임 있는 거예요. 깨닫는 분 박수령과 그러리그리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예,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니까. 혹시 여러분, 나는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고 따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또 안수받아야 돼. 그 나가 상담해야 돼. 그분들은 나머 돌아가면 안 돼. 개인 레슨 좀 해야 되겠어. 예,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 사망에서 떨어져 나와 예수께 접붙임 받는 생명의 인간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자였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 보혈의 피 흘려주셔서 죄값을 담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 샀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 구원은 공짜. 누가 공짜라고 그래? 누가 공짜라고 그래? 예수의 피값이 지불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 지불했다 그 말이야. 그런데 누가 공짜라고 그러냐? 그 어마어마한 빚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지옥 갈 미천이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거룩을 힘쓰고 날마다 회개하며 죄와 싸우고 악한 마귀 귀신 역사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장막을 치고 울타리를 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콧보스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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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레리 그레리 할렐루야. 우리는 최후 승리 여기까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에? 배도하거나 미혹되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거나, 여러분, 내가 평생을 예수님을 섬겼어도 나 그분을 모른다고 배도하는 순간 지옥이라 그 말이야. 그래,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하스만 있으면 믿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야? 여러분, 쉬지 않고 집어삼켜를 찾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고 흔들리지 말고, 아멘,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자 그 말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가자 그 말입니다. 저는요 누가 이렇게 예수 믿고 충성하다가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참 부럽다. 에?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다가 마라톤 주자가 아무리 뛰어서 1등 났어도 아이고 못 뛰었다. 아이고 못 뛰었다. 주자 아무리 결승골에 결승선에 안 들어가면 손이 못 들어가는 것처럼 끝까지 달려가야 돼. 달려가 달려갈지라도 세상길 가지 말고. 아멘이시죠?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코뿔소처럼 달려가야 돼.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이시죠? 스룹바벨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산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장애물 앞에서 호령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떠나가라 그 말이야. 무너지라 그 말이야. 네가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너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 말이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주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한다 그 말이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모든 권세와 정사 모든 파워들 그것들은 예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한번 갑시다. 갑시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된 사랑 있는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된 평화 있는 멜루관 쓰네 내 아버지지 멜루관 쓰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멜루관 쓰네 내 아버지지 참된 기쁨 있는 박수로 영광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내 아버지 집에서 우리 면류관 씁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먼저는 발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천국을 발견하라. 천국을 소유하라. 여러분 그 한 농부가 밭에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집 밭이 아니었어요. 그냥 싹쓸 받고 밭을 갈아주는 농부였어요. 근데 이 쟁기를 가고 있는데 그 밭 쟁기간 곳에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파봤더니 거기 온갖 보화가 담겨있어요. 유대 전승에 하면 그 남의 밭을 가더라도 자기 밭에 이렇게 그 밭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화가 발견되면 그걸 발견한 사람하고 밭주인하고 50대 50으로 나눠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혼자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이걸 묻어놓고 전부 다 집과 밭 다 팔아가지고 전달 팔아가지고 그 집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발견한 즉 그것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다면 내 모든 것을 두고도 사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예, 네.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도 아깝지 않을 만 최고의 가치가 천국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예, 네. 그것은 요즘 주일학교 노래에서 만들어놓은 거. 냉장고는 그때 있었어요? 없었겠지. 그리고 그 밭을 샀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농부라 그 말이지. 우리는 지혜로운 농부가 돼야 됩니다. 예, 다른 것 첫상 모든 걸 다 얻고 내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 네 영혼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모든 걸 주고 천국을 샀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생명의 호흡이 내 코에서 떠나기 전에 심장의 박동이 끊기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아무리 뭐 안티 뭐 에이징 이래도 아무리 뭐 땡기고 자르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계속 이거 막 이게 주름을 땡겼더니 뭐 족국지가 이거 올라왔다나 됐다나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젊어지고 족국지가 올라온지도 모르고 땡기고 그리 잘라내다가 그렇게까지 살 필요 뭐 있어. 우리 샤론이가 그래. 아빠 오래 살아야 돼? 그랬더니 나는 그냥 100살까지만 살란다 그랬더니 안 된대야. 200살까지 살아야 된대. 그럼 너도 죽을 텐데. 그러면 내 그 네 새끼들이 나중에 할아버지 누구세요? 이러면 복잡하잖아요. 응? 내가 누군지는 알 때까지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에? 엄마 저 할아버지 누구야? 나도 몰라. 옛날부터 살아있었어. 그럼 복잡하지. 이제 알만 할 때 가자 이거지. 예. 그래도 우리가 천국을 준비한 사람은 그냥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세상이 날 삼키려 한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예?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다음에 뭐더라 가사가? 내 노래 되었고 아멘이시죠? 두려움이 노래가 돼. 노래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장례식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종교들은 다 울고 이렇게 우는 것으로 애고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왜? 두려움을 이겼다 그거지.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냐 이 말이야. 죽음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그 말이지. 우리는 이겼다 이 말이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이 삼키지 못하게 하라.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망이 삼킬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눈이 커서 어렸을 때 예, 그러더라. 눈 큰 사람은 두려움이 많다고. 눈이 이렇게 째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대. 근데 알고 보니까 눈 째진 사람도 두려워하더라고. 전설의 공연 보고 나서 오줌을 싸더라고. 그 너네 집 가라겠더니 못 가. 눈 째진 놈도. 우리 집에 텔레비 한 대밖에 없어갖고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갖고 전설의 고향을 봤거든. 그 머리 막 푼 여자 나오고 막 이러잖아. 에? 옛날에는 그 화장실과 화장실 있잖아요. 이렇게 큰 항아리에다가 막대기 두 개 이렇게 얹어놓고 무슨 뭐 서커스 하는 것도 아니고. 에? 근데 거기에 또 5축짜리 불 하나 이렇게 켜놨는데 그 거미줄이 쫙 쳐가지고 귀신이 임하기가 아주 좋은 분위기야. 그 거기다가 텔레비에서 전설의 고향을 봤으니 얼마나 멋있겠어. 그래서 이제 니네 집에 가라고 그랬더니 못 가. 눈 찌르는 놈도. 나는 눈 찌르는 놈은 겁이 없는 줄 알았지. 그때까지만 그렇게 알았어. 다 겁이 있어. 두려워. 예,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야. 영적인 걸 두려워하는 거야. 예.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나는 우리 귀신 들리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막 심장이 뛰어. 왜? 가서 쫓아주고 싶어갖고. 에? 그리고 또 귀신들이 나 앞에서 막 부들부들 떠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야. 에? 나보고 무섭대. 내가 무섭게 생긴 얼굴이야? 얼마나 괜찮게 생겼어. 그런데 무섭다는 거야 귀신들이. 부들부들 떨어. 예.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놀라운 권세란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이 세상 임금이 무릎을 꿇는 권세란 말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졌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영원의 때 우리를 위해 준비된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 왜?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에?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을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좀 합시다. 예수님을 모신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은 신랑이 그 올 때 그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 또한 그 천국을 천국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맡기 위해서 아름다운 신부의 단장으로 우리 믿음을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더금도 없도록, 아멘이시죠? 흠 잡힌 것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더러우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영과 혼과 육이 흠 없도록 보존시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 순례자의 삶이죠.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뭐냐? 하마르티어라고 그러는데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이 말입니다. 네? 화살이 쏘았는데 이게 방향을 잃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냐? 방향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이게 죄라,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 생명길을 향하여 가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좁고 험하여도,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이 구원의 숫자로 우깁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엔이 인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았을까, 이 땅에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 갔을까라고 통계를, 전쟁이라든가 이런 기근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합해 가지고 그렇게 그 계산을 했더니 한 천억 조금 넘는 숫자예요. 예,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확한 의미, 데이터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살다 갔을 것이다. 그럼 거기에 구원받은 무리는 얼마나 됐을까? 예? 구원받은 무리는 지금의 60억 정도 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 때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한 100억 정도가 구원의 무리에 속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보는 거죠. 예. 그러면 14만 4천은 뭐냐? 이게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면 144, 144를 천으로 곱하면 그 천이라는 숫자는 셀 수 없는 숫자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날이 천날 같고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리가 주의 보좌에, 구원의 무리에 그 있더라, 그런 말이죠. 근데 그거를 14만 4천으로 말해서 14만 4천이 안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14만 4천이 또 넘으니까 이놈들이 또 이렇게 또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교회에 등록한 사람, 그러다니 교회 등록한 사람이 넘으니까 이제 총회에 등록한 사람, 이래가지고 막 자기들이 생명록을 자기가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면 이제 그 뭐지, 그 이제 교회 출석을 안 하면 중간녹이라고, 성격에도 없는 얘기를 만들어놔요. 중간녹에 빼놨다가 나중에 교회를 이제 안 나오잖아, 신천지에. 그러면 거기다가 그 등록부를 내가 봤더니 딱 빨간 도장을 찍어서 적그리스도 이렇게 사망록에 이름을 넣어붙더라고. 지 마음이야. 지가 뭐 하나님이. 그러면 이만희가 누구를 알고, 지가 컴퓨터도 모르는 컴맹이 그거를 컴퓨터다 그걸 작성했겠어? 그러면 그 직원이 하나님이요? 지가 사망록에 기록하게? 천사들 또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 예?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아멘, 우리가 그 천국을 발견한 다음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예, 이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름 말입니다. 예, 과거에 우리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그러니까 우연히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였지요. 내가 천국을 발견한 것은 마누라의 등살 때문에 끌려 나오다가, 아니 끌려 나오다 보니까 이게 천국이 있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지. 그럼 마누라는 업어주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또. 이 마누라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이거. 예? 예. 업어줘야 돼. 예? 당신. 예?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당신 뭘 원하느냐. 내가 10만 원 이하에 뭐든 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돼요. 10만 원 정도만 써. 예. 어이, 얼마나 감사하냐. 예? 얼마나 감사해. 예. 부모님 때문에 예수 믿은 분들은 효도를 다 하세요. 얼마나 가 믿음의 유산을 받은 분이. 아이고 믿음의 유산 말고 이제 땅백이나 좀 깊어야 만평 좀 주지. 입을 찢어야 돼야.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유산인데. 감사해야지. 태어나면서 예수 믿게 됐다. 이거 얼마나 감사할 거야 이게. 우리 샤론이 그러더라고. 아빠 나 정말 감사해. 왜 그때? 내가 만약에 하엄사 스님 딸이었으면. 물론 스님이 또 애를 낳지 않지만 내가 나무아미 탑을 간선보좌라면서 거시기 했을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냥 우리 누구 때문에 나를 전도한 사람은 오늘과 짜장면 사드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짜장면 얻어먹을 일이 아닙니다. 사드려야 할 일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도 우리가 예? 생명 다하여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멸망하기 때문에 에?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 못든 복음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인 간에 나는 내 의미는 뭐냐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발견한 우리들이 나만 발견하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 안 돼. 그 교양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비는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해. 지비가 알아서 해. 아주 교양 있는 것처럼. 그게 교양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마트에서 무만 하나 싸게 사도고 말이. 전화통이 불나게 전화하면서 에? 지금 마트에서 무 세일한다고 김장철에 무 싸면 얼마나 전략하냐고. 세상에 그거 몇 푼아치 그거 안 되는 거 그거 어? 그거는 그냥 동네방네에게 소문을 내면서 예수 생명 전환드리게 인생하냐 이 말이요. 예?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다같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영혼의 주소를 지금부터 천국에 둬야 된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가 천국에 주소를 둔 자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근심이 없습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천국에 주소를 둔 사람은 도무지 근심이 없어. 왜? 십자가 앞에 내 짐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니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야. 이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원한 지식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아멘. 그래서 예수를 알라 힘써 알라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예수를 만난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예수를 소유한 자가 복이 있는 자요 그가 주신 예수 이름을 사용한 자가 복이 있는 자니 마음껏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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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 그리 할렐루야. 누가 그러면 지옥에 가느냐. 여러분 사탄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에 이르면 그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불신앙을 가진 자들은 다 함께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끔찍한 사건이 내게 이르지 않도록 이 파란만장한 고통과 처절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 이 말이야. 네? 그 불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뺏기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믿음 생명의 믿음에 기스내지 말고 뺏기지 말고 영원토록 소유했으니
이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선포하며 주장해야 되고, 아멘, 생명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되며 영적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저는 옷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남대문에 가서 3만 원 주고 산 한 벌인데, 이 겨울 되면요 문고리를 잡으면 전기가 옵니다. 왜냐면 폴리에스테르 1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벌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래도 절대로 저는 쫄지도 않고 딱 폼제가 하나님이 자녀다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요 언제 무슨 옷을 입어도 저는 베스트 드레스 아닙니까? 예. 네. 아니 좀 봐. 예. 네. 그러니까 예.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올라오면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무슨 차를 타는 차를 타느냐,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에? 그냥 멋진 거야. 내가 장로님이 주사준 자전거 타고 다녀요. 에? 경비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이 자전거를 많이 얻었는데 목사님 어떠 가져오세요. 그럼 그거 타고 다녀요 제가. 그래도 제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내가 뭐 좋은 것을 타도 나쁜 것을 타도 그래도 그냥 여전히 멋져. 그냥 내 생각이야, 지비들 생각이 아니고.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지. 지비들은 알아서 생각해. 그러니까 지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이지. 예. 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생명들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쫄지도 말고. 아멘이시죠? 가슴을 펴세요. 앉은 자세가 별로 안 좋아. 가슴을 펴. 예, 펴시고 항상 당당해야 돼. 이렇게 하면 거북목들이에요, 거북목. 그럼 나중에 목디스크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져요. 항상 자세를 바르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만 해도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예? 뭔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자세가 발라야 돼. 예, 온유하라, 합평하라. 예? 천국은 예? 그런 자의 것이다 이거야. 혈기 내고 센 척하고 갑질하고 이거 천국을 못 소유했으니까 그 짓거리 하는 거야. 한없이 온유해야 돼. 아멘 좀 합시다. 이거 부인한테 온유 좀 해요. 신랑들 잘 들어요. 그저 세상에서는 기도 못해서 부인한테 센 척한 사람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부인들 잘 들어. 신랑한테 좀 잘해. 에? 요즘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돈 갖다 줄 사람이 누가 있어? 이웃집 남자 갖다 줘? 잘해야지 신랑한테. 어디 신랑한테 그때부터 덤비고. 그러니까 거시기 하지. 이러면 공평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한없이 온유해야 돼. 아멘이시오. 남편도 온유하고 아내도 온유하고 서로 간에 온유해야지. 그 이겨먹어서 뭐 하겠어?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부인, 이거 가만 두지 말아야 돼. 이게 부인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신랑, 이게 지금 사람입니까? 인간이니까. 그냥 남자야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합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합평케 하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랬어요. 온유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묵고리 바라보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시선이 마르쳤어. 그때 온유한 자가 그 야고보와 요한은요 굉장히 좀 혈기가 많았어요.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는데 저 새끼들이 뭐 방해로 그냥 확 불 내려가라 확 그냥 이런 또 사람들이에요. 그냥 요한을 바라보면서 온유한 자가 이래요. 그리고 요한이가 눈을 깔아요. 그 나중에 이제 그걸 생각해봤어요. 예? 예수님이 시작해 돌아가시고 자기는 이제 유배돼가지고 가만 생각해봤더니 자기가 너무 혈기가 많아서 그 요한처럼 온유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이 아주 온유해집니다. 예, 천국을 소유하고 나니까 온유해져. 예, 합평케 하는 자가 뭡니까? 예,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죠. 예, 하나님과 나 사이 온수된 것을 끄집어내고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는 중매쟁이가 합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다리를 놓는 사람. 그렇죠. 제가 올드 브릿지 미션의 대표잖아요.
저는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다리를 끝내주게 놓습니다. 제가. 예, 제가 다리 놓는 전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시비들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습니다. 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너의 주소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다. 예?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주소를 어디 도느냐 물어봐요. 어디 사셔? 그러면 그 좀 변두리 사는 사람들은 말을 흐려. 아니 뭐 저 경기도 곡식이 뭐 김보식이 삽니다. 네. 왜냐면 강남 사람 앞에서 압구정에 삽니다. 압구정입니다. 구정물 흘러가니까 압구정인가? 그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세게 하더라고. 압구정에 삽니다. 거기에 주소를 뒀다 그지? 예. 네. 근데 그게 영원한 주소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주소는 우리 영원한 주소는 천국인 것이지. 예, 네. 제 고향이 한평인데요. 고향 어디세요? 한평입니다. 한평이에요. 한평? 아이고 두 평도 아니고 한평? 오, 이렇게 사람이 염장을 지르더만. 그 뒤부터 물어보면 내 말도 안 해요. 따뜻한 남쪽 나라에 살다 왔습니다. 근데 생긴 건 강남 스타일쯤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영광 스타일로 삽니다. 영광 스타일! 오오오오오 이렇게 있잖아요. 네? 아, 내 노래를 잘 모르겠다. 네? 영광 스타일! 네. 우리는 영광 스타일로 사는 거야. 왜? 천국 백성이니까. 예, 그럼 강남이 아이고 강남 스타일이 영광 스타일 앞에서 어떻게 길을 펴니까? 예?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소요. 아멘. 생명의 주소요. 신앙의 주소요. 영원한 안식처인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잠시상에 내가 가자. 잠시상에 내가 살면서.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사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그 나라를 꿈꾸고 가는 겁니다. 갑시다. 저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가시리. 아멘. 눈물 고짝이 고짝이 걸어보면서 나의 갈길 다가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겨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겨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하시리. 아멘. 아멘. 박수 영광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 있는가를 위치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나무 뒤에 숨은 거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숨바꼭질하다는 게 아닙니다.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왜 너는 내가 금한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 네가 숨어 내 눈을 피하라고 하느냐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은 복된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와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 놀라운 그 천국을 예고편을 맛보고 에? 여러분 영화도 예고편이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화 보고 싶지. 에?
여러분은 천국의 예표를 맛보고 예? 이날 정말 이날이 천국이구나. 예? 이곳이 천국이구나 말이야. 예? 이것이 개그 콘서트 한 편의 코미디와 같겠어요? 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고 이 말씀을 감동을 받고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흥분되고 이 말씀으로 내 심령이 예? 심장이 뛰는데 이것이 어찌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맞먹겠냐 그 말이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where are you? 아담 where are you? 여러분 성도여 죄 짓는 자리에 있지 마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지 말아야 할 자리를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탄절은 뭡니까? 예수가 오신 날 아닙니까? 예수가 오신 날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어떤 재질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날 아닙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어? 하나님께 예배한단 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는 다른 계획을 세운단 말입니까?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 땅에 내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하시며 최고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 그날이 성탄절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입에 못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예? 미국 백악관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법으로 금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풀린 겁니다. 예? 아주 오랜만에 미국 백악관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들었어요. 예? 트럼프가 그 전에 대통령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에? 에? 아, 해피 할로데이 그랬어요. 해피 할로데이. 행복한 에? 그런 날이 되라. 예. 메리 크리스마스를 금해버렸습니다. 종교적 언어라고. 청교도가 세운 나라인데. 근데 그 눈치 젖은 할머니 형이 나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더라고. 전년에. 그날 참 좋았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세상은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그들의 그 나라를 세운 선조들이 이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를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그 신앙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이 나라를 세웠다. 하나님 이 나라에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건국을 했던 나라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없애버려? 왜? 이 나라도 정말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이 나라에 사라지면 이 나라는 어둠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무 일 안 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라 욕하고 예수 믿는 것들은 이 땅에 사라져야 할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세상은 미워하나 그러나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사라져버리면 이 땅은 암흑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빛과 소금인 것이죠. 이 세상은 말입니다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환영받았나요? 사도바울과 베드로가 환영받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병든자 고쳐주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시고 무슨 추구죄를 쳤습니까? 근데 왜 그는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며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단 말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죽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생명록에 기록된 자가 되라. 다 같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생명록에 기록된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생명을 가진 자는 사망과 불못이 삼킬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했다면 절대로 놓지 말고 이 천국을 붙들고 영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영생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재산이요 평생에 움켜쥐어야 할 가치라는 걸 알고 놓지 마십시오.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에서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천국은 두 가지 책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는 생명록이라,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 또 하나는 행위록인데 그 구원받을 자들의 행위를 기록했다가 면류관 쓰게 한다 그 말입니다.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면류관 쓰네. 한번 가자 다시 한번. 면류관 쓰네 박수하면서.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박수령관 그녀를 위해 하늘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면서 여러분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에? 인정해주지 않고 보상이 따르지 않아도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세요. 왜? 상급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목사가 상급이 적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에서 싹을 받아버리잖아요. 에? 목사는 교회에서 싹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싹도 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축도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상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도 싹을 안 받으려고 몸을 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싹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뒤부터 싹 받아가지고 내가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 여기 재벌들이 있으면 나한테 용돈 좀 주세요. 싹 받지 마세요. 내가 용돈 드릴 테니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나와. 안 나올 줄 알았어. 안 나올 줄 알았어. 아멘 두 명 했는데 돈 없는 분은 아멘 했어. 근데요 우리 그걸 사모해서 누가 날 안아주면 어때? 안 알아주면 어때? 어, 나 이렇게 교회 충성하는데 안 알아줘 목사님이? 목사가 알아주면 하나님이 에? 모른다고 어떡할 거예요? 내가 충성했는데 주님 저 왔어요 영민이 나 너 모른다 이래버리면 어떡하냐고 이래버리면 어떡하냐고 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를 믿고 어? 남들이 가는 골프 치러 가는 거 내가 툭 참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데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는가?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부인한 적은 없는데요? 부인한 것처럼 살았잖아. 에! 당신은 부인한 것처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밥을 먹을 때 내가 기도하면 앙따당하겠지? 이만 다 감고 그냥 예. 예.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건 부인한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당당하게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당신 멋져 있잖아요. 당당하게 살자. 신바람나게 살자. 네? 멋지게 살자. 서주며 살자. 네? 그 당신 멋져자. 그거 알잖아요. 해봤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돼. 옆 사람 당신 멋져 그래보세요. 예수님은 푸른 치장으로 인도하신다고 골프 쳐가지고 가면 안 돼. 네. 푸른 치장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 푸른 치장이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곳이 푸른 치장인 것이. 말씀을 여기서 묻겠습니다. 영혼의 때 천국에서 살기에 영혼의 때를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영혼의 때를 이하여 헌신하며 살자.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한번 따라서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존귀해요. 아주 존귀한 권세에 앉아 있어요. 품위도 있어요. 박사기도 몇 개 가졌어요. 그리고 권세도 있어요. 돈도 있습니다. 존귀해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게 축복. 어? Realize is blessing입니다. Realize is blessing. 깨닫는 건 축복이에요. 천국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멘. 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아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공부한다는데 어떤 놈이 14만 4천만 공부한다고 그래? 어떤 놈이 이렇게 성경을 외워가냐고? 그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에 여러분들이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그것들은 성경을 애곡해서 그런 미혹의 영과 함께 넣어버리니까 한 번 딱 미혹되면 그게 믿어지는 거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의 무리에 임한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무리에 여러분이 끼워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행위대로 상으로 갚아주겠다고 그랬으니 기왕이면 천국에서 상급받고 살자 그 말이지. 기왕이면 충성하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생명 누리되 상급을 누리는 자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 이 식어진 가슴을 덮이면서 다시 천국을 소망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남은 생애를 열정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크게 주의 삼창을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다니엘이 세 번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을 세 번 부르는 겁니다. 다니엘 선배처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서 내가 천국 백성 되겠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줘.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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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